저기고 저. 그 이제 차승현 차관 설명 드려볼게요. 다 꺼봐요. 그냥 두고요. 다 꺼보세요. 네. 근데 뭐 캠핑 가기 전에 캠핑을 가기 전에 겨울에 아까 무수동 히터 스위치 어디 갖다 놨죠? 어디다? 놀러 가기 전에 미리 네, 미리 트는 거예요. 예. 이렇게고 저는 유튜브 안 나오고. 예. 이렇게고 온도를 올리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최대로 올려 놓고 가면 돼요. 이거 잘 두시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스위치 한번 눌러 보세요. 하나씩. 메인저는 예. 실내등. 예. 어닝등. 예. 냉장고. 네. 트렁크. 예. 인버터 사용하려면 200W 좋고. 네. 네. 무슨 뭐, 네? TV나, TV 볼 거나 뭐. 예. 네. 220이 전자레인지랑 TV예요. 순간순간 많이 쓰는 거, 220을 놓고. 네. 네. 맥스팬. 스위치 맥스팬 따로 있고요. 예. 네. 네. 에어컨 따로 있고. 예. 네. 에어컨 따로 있고. 이건 뭐. 그게 다예요. 예. 네. 공부해서 다 하니까. 요거는 냉장고 설정이. 예. 네. 그거 이제 마이너스로 두고 태양광이 있잖아요. 태양광에서 충전 지금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9 그러고 어닝 등은 지금 어닝으로 한번 좀 켜볼게요. 한번 살짝만 조금만. 아니 어닝 등은 불 그냥 들어와요. 켜봐요. 어닝 등 봐. 잠시만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탁 당기면 탁탁 요 왜 안 나와? 이쪽으로 이쪽 위에 뭐 걸렸는데? 네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돼. 근데 잘못하면 여기가 똑 부러져요. 여기가 이거는 왜 안 내려가? 아 이거 내려야지 이거 여기서. 아니 밑으로. 예? 네? 그러니까 밑 아래로 내려. 아 이거 이걸 내려야 된다니까 이거 이걸.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요거 똑 분질러 먹어요. 요걸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가지고. 아 이거 좀 달려. 예. 근데 넣을 때 똑같이 잡아서 넣으면 돼요. 손 다쳐요? 잘못하면. 그렇죠. 예. 네. 이제 이거 돌려야죠. 작대기. 그거 돌리다가 잠바 다 찢어져. 조심해야 돼요. 날카로워서. 꼽다 좀 들어가고 혹시나 모르니까 높아심에 여기 탁탁 쳐봐요. 예, 네, 그리고 한번 살짝 더 감아봐요. 예, 네, 다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TV 같은 거 혹시 추가할 수는 있죠? 네. 야 이거 4만 킬로. 4만 5천 킬로. 다른 구동. 야, 이거 얼마 주고 샀다고 했죠, 사장님? 차? 야. 야. 아니, 제값 주고 산 거예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사고진 안 했어요. 예. 네. 시세대로 사는 거죠, 뭐. 차라는 게 굴러간 만큼 연식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헐케 살라고 그러고 거저 주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 공짜 어디 갔어? 아 그럼요. 이게 굴러간 만큼
그러고 이 연식만큼 돈을 주고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차 상태를 보니까 되게 좋아요. 뭐 16년에 45,000km면은 진짜 얼마 안 탔죠. 안 탄 거죠 거의. 예. 하여튼 차는 잘 샀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거. 소개비 한 20만 원 주고. 아 소개비 20 주고? 예, 그건 줘야지. 아유, 어디 가나 대한민국은 전국이나 예. 어디든 20은 줘야지. 이빨 값을. 5만 원 줘야, 5만 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20만 원 줘야 이빨 값을 줘야지. 하여튼 다 됐어요. 이거는 저기 사장님 그냥 끄고 갈 때 출발할 때. 지금 충전이, 제가 아, 충전이 시켜서? 제가 그 사장님이 말 시켜갖고 예. 헷갈려서는데 자. 주행 충전기가 예. 플러스로 됐잖아요. 예. 시동 걸면 72A가 충전되는 거예요. 아. 예. 그죠? 예. 예. 72A가. 예. 근데 이걸 속도를 올리잖아요. 이제 예. 갈 때. 예. 그럼 얘가 120, 130씩 들어요. 예. 그럼 40%이니까 앞으로 한 시간만 달리면은. 예. 한 시간 정도만 달리면 거의 다 차게? 어. 예. 저기. 두 개 5만 원만 주래. 네. 두 개 하지 않은 거는. 두 개 5만 원? 그럼 저기, 그, 라디오, 저, 텔레비 누가 얘기해. 안 나, 어떻게 나오는 건지. 먼저 리모컨 샀거든? 네. 근데 할 줄 몰라서 이제 안 돼. 텔레비요? 응. 네. 리모컨 여기서. 내가 하나? 아니, 여기 계시라. 기사. 응. 네. 알았어. 가, 계시면 내가 가져갈게. 네. 어서.